우리가 예방교육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가해자 예방, 피해자 예방, 누굴 예방해야 될까요? 가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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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 제가 강의 가면 전부 다 말을 안 하거든요. 아, 벌써부터 울면 안 되는데. 가해자 예방, 피해자 예방. 뭐부터 예방한다고요? 가해자. 아니, 강사님 왜 갑자기 울컥하셨어요? 아니 강의 가다 보면 다들 피해자 예방, 둘 다 예방. 근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자 예방을 처음 들어봤어요. 그래서 그냥 아 이런 곳에서 강의해야지. 그냥 고마워서? 네. 좀 어떻게 진정이 되셨나요? 네. 네. 여러분 다시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.